난난 자 이벤트 발동이죠. 점점점 이상하군. 이곳엔 적이 없는 걸. 누구냐? 자 스포는 좀 하지 말아주세요. 되도록이면. 뭐하는 놈들이냐? 보안이 보아기 교회 놈들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영 수상한 걸. 움직이지 마. 아직 니놈들을 실용할 수 없다. 흥, 의심이 많은 꼬마로군.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런 가여운. 잉잉잉 아파요. 착하지? 조금만 참으렴. 아 천사 에스메랄다. 이젠 별로 안 아파요. 자 너무 심하게 움직이면 안 돼요. 예 에스메랄다님. 에스메랄다님이라면 에스메랄다님 아는 사람입니까? 에스메랄다님을 모르시다니 이분은 제국 최고의 명이십니다. 그리고 마녀기도 하죠. 에스메랄다 성녀님을 모르시다니. 그렇다면 당신들은 제피르 펠컨이라 그랬잖아. 답답하긴. 제피르 펠컨 그렇다면 이런 실례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자넨 누... 아 자넨 누구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크리스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우리들은 모두 교회 지하에 감금되어 있었는데 이 크리스라는 분이 구출해주셨어요. 세상에 이제는 마을 입구에서 통행료까지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해하러 이곳에 왔다가 제피르 펠컨이라고 그러셨죠? 저와 함께 싸우시지 않겠습니까? 자네는 왜 교회 세력과 싸우려고 하지? 그건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상관없으니 좋을 대로 해. 단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저는 잠시 이곳에서 남겠습니다. 이분들을 좀 도와드려야겠어요. 다들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쪽 건물로 통하는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 어차피 열쇠 없어가지고 못 갔었구나. 아 에스메랄다가 빠졌어요. 안되는데 안돼. 이렇게 어서 교회를 라고 하는데 아 자 에스메랄다가 빠지고 우리 총병인 크리스가 들어왔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크리스라고 들어왔죠. 이 친구는 불마법을 또 갖고 있네요. 왜 총병들은 다 불마법이야. 나는 반지가 불반지밖에 없는데. 자, 이 친구한테는 아이템을 뭘 줄까? 줄 게 딱히 없네요. 그냥 이 상태로 가면 되겠네. 암흑탄이나 가끔 한번 써보자. 요렇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파티의 전력이 엄청 약화되겠네. 그죠? 에스메랄다가 파티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근데 피닉스를 놓고 가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파티에 피닉스를 쓸 수 있는 캐릭터 자체가 없어가지고 그걸 놓고 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난난 자 새로 들어온 크리스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격 구리죠. 정말 구립니다. 이 챙하고 막았을 때 데미지 들어오는 거 한계력 돌파하는 거 이게 몬스터한테도 그러니까 적한테도 적용이 됐었더라면은 계속 저렇게 돌파하다가 적의 무기를 부셔버린다 이런 설정이 있었더라면 그나마 좀 나았을 건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참 무쓸모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돌파하면은 적의 무기가 부셔진다 이런 설정이 있었으면은 그나마 좀 써먹을 수 있었을 텐데. 야 경험치 진짜 안 준다. 이거 잡을 필요가 없네. 이렇게 서쪽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쪽 지역에는 아이템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냥 정상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안 갈 거고 먼저 아이템부터 챙긴 다음에 이동을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만 왼쪽에 있는 아이템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팝콘이나 가져와라. 산시미르 2를 획득했습니다. 왜 파티에 있지도 않은 창을 이렇게 주는 거야 대체. 필요도 없는 거를 뭔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여기다가. 못해. 산시미르 같은 경우도 좋은 아이템이긴 하죠. 근데 쓸 캐릭터가 없으니까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거. 거기다가 롱기누스의 창도 있고. 아 창세기 전
자, 요렇게 잠겨있는 상자 두 개에다가 가운데 상자 하나 있는데, 크리사우르 기리엄, 그 다음에 요거는 돌격소총, 그리고 요거는 디스크가 아마 총병들한테 쓰는 그런 아이템이었나요? 이게 뭐였지, 디스크가 뭐였더라. 아, 이자벨이 들어와도 구려서 쓸모없음. 아, 근데 이자벨은 사랑이죠. 아, 창이라고 리데라트 썼다간 허리 디스크. 아, 이런 클릭 미스. 이자벨은 사랑입니다. 저는 이자벨의 복장이 참 이쁜 것 같아요. 되게 청순한 복장? 요렇게 아까 그 부분까지 다시 왔고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아이템 건질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냥 직선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쪽 간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있는데, 거기서 위로. 아, 창 팔아가지고 돈 벌라고? 그런 건가? 나중에 검령구에 가가지고 싸그리 다 팔아버려야겠다. 그리고 여기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보스전에서 조금 큰 데미지를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출구 전에, 거기서 아이템을 미리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표정은, 에, 그죠? 근데 그 표정이 또 매력이죠. 이자벨의 그 특유의 톡 쏘는 표정, 그 차가운 표정이, 아, 굉장히 매력적이죠.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 왼쪽이 출구인데, 그 전에 아이템을 써야 합니다. 자, 이렇게 출구에 다 왔고요. 여긴데요. 자, 요 전에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아이템을 쫙쓴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템 각성제 지금 다섯 개밖에 없기 때문에 레이션을 쓸까 하는데, 솔직히 레이션은 HP가 안 달아있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각성제 두 개를 쓰겠습니다. 하나, 둘. 예전에 막돈 에디트해가지고 플레이하고 그럴 때는 각성제 항상 99개씩 갖고 다녀가지고 파티원 전원한테, 보스전 하기 전에 전원한테 다 매긴 다음에 시작하자마자 막 필살기 난무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아껴가면서. 와, 멋있다. 제국 마장기 아수라 MK2, 아수라 마크2. 역시 체사렌 비밀리에 마장기를 제조하고 있었군.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전에 어서 물리치도록 해요. 자, 이게 지금 마장기가 가동하기 전, 그러니까, 잠깐만. 이거 빼놓자. 이건 빼놔야죠. 어쨌든, 가동하기 전에, 미리 쓰러트린다. 그런 설정이긴 한데. 자, 아수라 소환. 약간 뭐, 점검 중인 상태인 건가, 그럼? 가동하기 전 상태가 대체 뭔 상태야? 파일럿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니면 뭐, 무인 방어 그런 게 있나? 자, 마법에. 일단 여기서 안다는 거 보니까, 여긴 거 같죠, 아무래도 얘도? 아, 베타 테스트. 베타 테스트. 그렇구나. 자, 얘 위치에선 마법이 여기서도 안 됐네요. 파이어 블래스트 안다는 거 보니까, 요 부분인데. 자, 여기까지 가고, 이거는, 가기가 귀찮아서라도, 역시나, 아, 여기 한참 위네. 여긴 줄 알았는데, 여기네요. 이건 여기 가가지고 질풍마염처럼 쓰기에는 너무 먼거 같으니까 그냥 아수라 파천무를 쓰겠습니다. 아수라 파천무 두 방을 쓰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가스톤 폭발. 와, 근데 8000밖에 안 다네. 이제서야 좀 괜찮은 녀석이 나왔는데.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실버랑, 아니, 카나랑 크리스티나, 아니, 맞네. 카나랑 크리스를 둘다그템 셔틀로 써야겠네요. 그냥 차라리 이게 낫겠다. 이렇게 둘다 가가지고 템 셔틀로 해야겠네. 일단 한 번은 더할수 있으니까. 네, 데미지가 더럽게 안 들어가네요. 우리 실버, 아이고, 누가 뒤에서 자고 있네. 아이, 감히 우리 시라노 뒤에서 자다니. 자, 실버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 마법 못 쓴다는 점 때문에 딸리니까, 여기서 되도록이면 회복약 같은 거 쓰면서 좀 버텨봅시다, 한번.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턴에 레이션 같은 걸 써주면은 이 XP 만땅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레이션 하나 써주고. 아, 여기서 질풍마염처럼 거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대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아이템 회복약 하나 쓰고. 아, 그러네요. 피도 차고 유지도 되고. 개꿀이네. 그리고 아스라파 천무. 여기서도 될 것 같다. 여기까지 가면은 질풍마염처럼이 닿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귀찮으니까 그냥 아스라파 천무 쓰겠습니다. 어차피 유지가 되니까 요거 한 3번이면 잡을 수 있겠죠, 뭐. 15,000 잘 들어왔네요. 힐인가? 아니네. 74, 74. 자, 이런 걸 왜 쓰는 걸까요? 74. 이럴 데미지를 대체 왜 주는 걸까, 나한테. 그리고 여기서 내 턴 더 갈 테니까 칸을 잠깐 옮겨가지고, 아이고, 옮겨서 다음에 이 크리스를 살린 상태로 한번 경험치를 매겨보겠습니다. 아니 음즈렌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렇게 낮은 데미지를 줄 거면은 실버 자네. 다시 아수라 소환. 그러고 보니까 카나 왜 안 맞아? 아니 자꾸 뭐 무기라도 뭐야 얘 왜 안 맞고 있지? 자 부활. 자 부활약의 범위가 여기 뒤까지 닿네요. 저는 크리스보다는 실버를 더 이뻐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버를 먼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살기 아수라 파천무 또 쓰고요. 아 기관총님 은근히 깡이 좋아요. 15,000 됐다. 잡혔겠지? 안 잡혔네 아직도. 아 실버 죽겄네 또. 야 카나 안 맞는 거 봐 저거. 빵. 카나한테는 거의 뭐 안 들어오다시피 하네요 지금. 여기서 다시 자 이제 요 타이밍에 레이션 한번 더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번 턴에 죽을 거예요 저 보스가. 그렇기 때문에 실버를 그냥 살리겠습니다. 살리고. 아 근데 이 정도의 깡이었으면 아이고 이런 실시. 아 이런 실수했네 씨. 설마 실화로 죽는 거 아니겠죠? 실화로 죽으면 난리 나는데 이거. 아따 씨 큰일났다. 이거 큰일났다 진짜. 이 정말 큰일났다. 부활약 하나 쓰고 이게 마지막 부활약인데 이왕 이렇게 된거 철갑탄으로 이러다가 자 XP 날려 먹었으니까 9급 세트 쓰겠습니다. 와 이거 완전 망했네 진짜. 야 뭐야? 아! 9급 세트가 이 만화였구나 이런 씨. 아 이거 애들 경험치 다 줄라다가 말아먹었네. 거기다 듀렌달도 방금 깨졌고 하나 거기다가 카나도 맞았고 부활약도 없고. 아 망했네요 이거. 다시 해야겠네요. 자 철갑탄의 위력이나 보여줍시다. 아 망했어. 망했어요. 그냥 죽기나 기다리겠습니다. 아 이런 처음부터 그냥 질풍마염샴 위치를 잡아놓을 걸 그랬네요. 에이치 전멸했습니다. 자 방송에서 처음으로 있는 게임 오버네요. 와 아 부금 틀어주고 싶다. 자 괜찮습니다. 세이브한 거를 로드해서 다시 한번 각성제를 매긴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각성제 아유 왜 꺼지니. 하나 매기고 여기서 다시 하나 매기고. 네 게임 오버라니. 아 근데 그 가운데 그 중요 부위 소중이 밑에서는 질풍마염샴이 닿는 거는 확실하겠는데 자 오른쪽 부분에서는 질풍마염샴이 닿을까요? 오른쪽 부분에서 괜찮을라나 모르겠네. 거기서 닿으면은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 우선 실버의 무기를 유리검을 바꿔줘야겠죠. 이거 유리검조차 빼고 싶은데 그럴 순 없으니까 아예 뺄 순 없나? 안되니까 일단 요 상태 있고 그 다음에 아 닿아요. 근데 닿습니다 라고 하니까 뭔가 안 닿는데 놀리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위치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부터 소환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닿는다고 하니까 여기 가서 소환하고 질풍마염샴 쓰고. 자 49 저럴 바에는 때리질 말지. 그 다음에 여기 붙여놓고 그 다음 카나도 여기 붙여있고 자 실버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작하자마자 아수라 소환. 아 맞안겨 봐주는 듯 방어. 그리고
방어. 방어. 어, 미스? 어, 진짜 봐주네? 진짜 거의 봐주는 수준인데요, 이거? 그 다음에 여기서 안 닿네요. 아, 이런. 이 소중이 밑에서만 닿네. 아.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또 그냥 아수라 파천무 깡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 옮기기엔 너무 길이 더러운데. 그냥 깡 아수라 파천무로 가야겠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세 턴째가 지금이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레이션을 쓰겠습니다. 에, 요 상태면은 근데 안 죽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마장기가 전체 공격을 안 쓰고 봐주고 있기 때문에. 어, 썼네요. 말하니까 닿네. 네, 아, 아니, 그거는, 그건 장난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닿는다고. 에, 닿이 아니고, 닿. 자, 회복약이라도 쓰면서 놀까요? 얘네들은 좀 버팁시다, 그래도. 크리스가 힐 같은 게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있나? 마법. 어, 없네요. 이거는 템빨로, 아하, 씨, 클릭, 진짜, 거지 같네. 아, 난 분명히 여길 눌렀는데, 여기가 찍힌단 말이지. 자, 다시 한번 시라노. 어, 여기서 아수라 소환. 크리스 저기 갔다가 이제 또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방어 일단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방어하고. 자, 크리스가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아, 패스트라도, 아, 그러네요? 예, 네, 그거 괜찮네요. 좋은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필살기 또 아수라 파천무, 또 파천무, 또 파천무. 이게 15,000이 들어갈까? 오케이, 좋습니다. 예, 아마 제 기억에는 16,000짜리, 15,000 이상짜리 데미지로 3번이면 죽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 한 번 더 써줘야 되나? 지금 타이밍이, 일단 실버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아예 뭐 크리스한테는 경험치 주지 말죠, 뭐. 버립시다. 자, 혹시 모르니까 레이션 하나 써줄게요. 지금 제가 몇 턴째 XP가 다 차고 유지되는 게 몇 턴째인지 몰라가지고 한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실버는 회복. 자, 패스트 써줘야 되는데. 아, 그죠. 유리검이라 좀 아껴서 하는 게 좋긴 하죠. 그 다음에 실버 다시 회복약 하나 써서 확실하게 삽시다. 난난. 자, 카나가 없죠. 아, 역시 크리스밖에 없구나. 자, 카나는 근데 일단 얘는 알아서 잘 사니까 요 상태에서 부활 안 닿죠? 어, 안 닿네. 여기까지 가가지고 실버한테 맡기고 시라노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아수라 소환. 자, 과연 크리스를 살린 채로 끝낼 수 있을 것인지. 방어. 어, 66. 봐주네요, 진짜. 한번 게임 오버 됐다고 자식이 봐주네. 자, 아수라 파천무, 요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요게 막타일 것 같습니다. 15,000. 어, 끝났죠? 3,500의 경험치. 크리스가 경험치를 못 먹은 게 좀 아깝긴 하네요. 아스트라 획득, 시라노 레벨업, 카나 레벨업, 실버 레벨업. 요렇게 전투에 참여한 애들은 전부 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교회에서 마장기까지 만들다니. 과연 채사라는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여러분의 제피르 페이컨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어째서 우리 일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분의 이상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를 제피르 페이컨에 가입시켜 주십시오. 일단 함께 기지로 돌아가서 군사님과 의논하여 보도록 합시다. 비프로스트 어전. 정말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뭐라고? 아, 원로구나. 원로가 공항을 만나겠다는데 무슨 권리로 앞을 가로막나?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무슨 일인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원로분들이 오셔서. 비프로스트 원로? 공항 이야기 좀 해야겠소. 이러시면 됐다. 너는 그만 돌아가라. 죄송합니다. 아, 저런 말에 가입시켜주다니. 그래도 같이 싸워준 공로 같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봐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공항 당신은 우리 원로원을 뭘로 보는 겐가? 원로원을 무시하고 또 군비를 들이셨더군요. 당신은 공항으로서의 자각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또 그 이야기입니까?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을 텐데요. 군사비를 올린 이유는? 에이, 또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인가? 계집에게 놀아나서 군사비를 올린 것이 진짜 이유겠죠? 아니, 이런 무례한 경비병. 예, 저 두 늙은이를 빨리 끌어내라. 알겠습니다. 즉시 이곳에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이놈들이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물러나지 않으시면 발포하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런 공항, 지금 당신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오. 아무런 쓸모없는 늙은 원로원의 늙은이들. 이번 기회에 원로원도 폐쇄시켜버려야겠군. 제필패건 작전 회의실. 모두 모여주셨군요.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에스테도데 영주의 전력이 도착했습니다. 에스테도데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이제. 에스테도데라면 리브레빌이? 맞습니다. 리브레빌의 여영주지요. 리브레빌은 제국의 북쪽, 비프로스트 근방에 있어서 교회 세력이 그리 강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 리브레빌의 영주가 무슨 일이지? 비프로스트의 공항이 상당히 야심가인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얼마 전부터 군대를 크게 양성하더니 군대를 동원하여 비프로스트 근방의 제국령의 소영주들을 압박하는 모양입니다. 리브레빌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우리 제피르 패건에게 도움을 요청했군요. 그렇습니다. 제국의 영주가 제피르 패건에게 도움을 요청하다니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저도 여러모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만 함정은 아닐 겁니다. 에스테도데라는 영주는 교회나 게이시르 측과 별로 친하지도 않더군요. 허허허, 미인 영주의 청을 무시하면 사나이가 아니지. 자, 빨리 출발하자고. 이자벨 불쌍해. 자세한 이야기는 리브레빌에서 하도록 하죠. 라고 합니다. 요번에도 한번 오른쪽 저 수납장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절대로 열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아까 그 문제 그 녀석이네, 보르스. 그게 아니라 열쇠가 없어서 열 수 없다고요 라고 합니다. 저거는 나중에 나옵니다. 자, 현재 시간 11시 55분이기 때문에 업버튼 안 누르신 분들, 업버튼 12시 전까지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마 카나한테 말을 걸면은 바로 이동을 시켜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바로 갈까? 아니면 뭐 그냥 그래, 바로 가자. 자, 카나한테 말을 걸고 바로 날아가겠습니다. 저희 사부대와 함께 카라카스까지 함께 가지 않겠나요? 요렇게 카나와 함께 이동합니다. 좋아요. 그럼 카라카스 숲으로 떠나도록 해요 라고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자, 다시 에스메랄다 우리 들어왔기 때문에 좀 숨통이 트이네요. 그리고 아이템을 다시 세팅을 해줘야겠죠. 우선 그람을 위쪽으로 올리고, 그리고 서브카를 뭘 줄까. 실버가 마법만 좀 쓸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스트라 총이었구나, 근데. 너무 아깝네. 실버의 남은 한자리에다가 뭐 기사망토라던가 그런 걸 껴주고 싶긴 한데, 실버 같은 경우는 가끔 그 아까 같은 보스전이 갑작스럽게 펼쳐졌을 때 그때 바꿔줄 칼이 필요하기 때문에 칼로 바꿔주겠습니다. 웬만하면 그라디우스 정도 아무거나 껴줘야겠다. 자, 여기서 위로 가서 그리고 아마 리브레빌 쪽에 그게 있을 거예요. 썬더메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게 있는데, 그게 있을 겁니다. 하루에 몇 시간 해요? 하루에 방송은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해요, 저.
아, 칼 한 자루 더 사주면 안 되나요? 아, 그 제필백건 기지에서 그냥 걸어서 나가가지고 그 아래쪽에 있는 해적 키트한테 클레이모어라던가 뭐 그런 거를 챙겨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냥 달렸습니다. 리브레빌 지방 요렇게 왔고요. 나중에 그 프리토리아 갔을 때 그때 거기서 클레이모어가 공짜로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챙겨가면서 돈을 최대한 아껴가면서 나중에 그 개구리한테 템 사서 무역을 좀 하기 위해서 최대한 돈을 아낄 겁니다. 창세전 3 방송은 이미 했었습니다. 저 창세전 시리즈 중에 방송을 안 했던 게 1밖에 없어요. 2랑 템페스트랑 서풍이랑 창3랑 파트 2랑 뭐 방송에서 다 했었죠. 두세 번 한 게임도 있었고 무역능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한 세 번 정도 하다가 포기하고 그냥 제가 따로 플레이를 해가지고 제가 따로 녹화를 떠서 그걸로 대체했습니다. 나나나난. 자, 여기서 오른쪽 갔다가 상자 하나 챙기고 나나난. 여기서 나오는 몬스터들도 별로 뭐 영향가 없는 몬스터들 같으니까 좀 제껴가면서 리브레벨까지는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피닉스의 동굴이라던가 활용굴 같은 데를 이미 두 군데를 갔다 나오면서 레벨이 많이 올라있는 상태라서 이런 애들은 적당히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가지나 여기서? 안 되네. 아, 일라홍이님 어서오세요. 아니, 딸기님 어서오세요. 그 딸기님 안 그래도 녹방에서 별풍선을 좀 여러 번 쏘셨던데 왜 녹방에서 쓰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여기 아래쪽이네, 이런. 개인적으로 창세전 시리즈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저는 남녀 불문하고 그냥 외적으로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멜인데 템페스트의 멜인데 남캐 중에서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치면은 아무래도 그 시라노가 아닐까 싶어요. 그걸 보시다니 연세가 전 30대 중반 정도 돼요. 아, 중반까진 아니네요. 초반. 중반이라고 하기엔 뭔가 나이 들어 보이니까 초반이라고 합시다, 우리. 자, 올라가서 여기서 아이템 하나 챙긴 다음에 오른쪽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여기 아이템 있죠? 요거 하나 챙기고. 썬더 원드를 획득했습니다. 요게 그나마 지금 끼고 있는 파이어 로드보단 나은 것 같습니다. 요걸로 썬더원드 요게 아마 공격력이 50짜리네 이건 근데 이게 전격계열 속성의 마법이 생길건데 얘는 이미 기본적으로 전격이 있으니까 이거보다 파이어가 나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지력 88 공격력 10 기본 방어력 빵에다가 이동력 3 그냥 뭐 똑같네. 거기서 거기네. 난나란나나란난 아, 자, 시간이 현재 12시에 넘었기 때문에 업버튼이 리셋됐기 때문에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다리에서도 전투가 종종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전에 그 패치 안 했을 때 버전에서는 이 다리에서만도 전투 한 막 4번, 5번 그렇게 걸렸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건 인카운트 패치가 돼 있으니까 그럴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리고 크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플레이하면서는 크리스를 거의 잉여로 취급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패스트 같은 걸 써주면서 그렇게 보조하는 역할을 하면 그나마 좀 낫겠네요. 바람님 5개의 선물 감사합니다. 12시입니다. 리추천 부탁드립니다. 아, 강한 병사. 오호. 자, JJ로 잡힐까? 오케이, 크리티컬 히트 좋습니다. 자, 안쪽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이 다리 건너가서 아이템 하나 챙기고 그 다음에 거의 필드가 지금 한 3개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현재. 네, 카나보다 지력도 낮고 마법도 약하고 그죠? 그나마 카나가 낫죠. 생긴 것도 카나가 낫고. 아, 근데 크리스가 만약에 좀 남장이 아니고 좀 제대로 된 머리 좀 기르고 그 다음에 꽃 같은 거 좀 꽂고
그랬으면은 되게 미소녀였을 수도 있는데 좀 아쉽네요. 소울리버스님 5개 자, 실버소드. 선물 감사합니다. 아, 우리 소울리버스님 5개 고맙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창세기전 다른 방송도 볼 수 있나요? 있긴 한데 좀 오래전 거는 지금이랑 방송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박정선님 1개의 선물 감사합니다. 일단 유튜브에 다 있긴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한 게 창3랑 파트2랑 그 다음에 그 템페스트 그렇게는 그나마 볼만한데 2는 좀 옛날 거라서 좀 보기 불편할 거예요. 아, 우리 배블렁 밥좀조님 947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947번째 팬클럽 감사하고요. 앞으로 방송 열심히 재밌게 하라는 의미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응원의 멘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방송할 맛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미스 하나 나고 나머진 다 들어왔네요. 거기다가 저 위에 거는 7천 떴네. 진정제? 아하하. 아, 꽃을 꽂으면 미친. 아, 근데 크리스는 이 상태에서 이미지가 이 위치에다가 요거 말고 요런 장식 말고 여기다 꽃을 꽂으면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한번 말해봤습니다. 자, 엘릭서 5개, 뭔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느낌의 엘릭서를 5개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일로 쭉 내려가면 요 아래쪽이 막혀있는 길인데 이쪽에 아이템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일단 내려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난난난난난 아, 꽃 웃음. 자, 이 친구들은 별로 경험치를 안 줄 것 같으니까 일단 제낄게요. 피닉스는 역시 카린이. 자, 여기 아이템은 여신의 축복을 획득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챙겼고 위쪽 리브레빌 쪽에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리브레빌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마 뭔가 템이 좋은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였죠? 각성제를 파는 데가 리브레빌이었나? 뭔가 특이한 아이템 하나를 건질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였는지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번 뭐 가보면 알겠죠? 나나나난 다 왔죠 거의? 근데 여기가 맵이 약간 그 실버가 제피르 팰컨 부대를 막는 그런 부분이랑 비슷하다. 제일 나중에. 아, 남잔 줄 알았어요. 그래요? 네, 꽃길을 걷게 해야겠다. 아, 이자벨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제가 말해버리면 스포가 되기 때문에 말을 할 순 없지만 게임을 하다보면 중간중간에 그 메디치의 말에 계속 반응을 하는 걸 볼 때 이건 그냥 흔하게 유추가 또 가능하죠. 리브레빌 왔고요. 여기서 일단 무기 전부터 둘러보겠습니다. 어떤 무기들 파는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MLEC 여기서도 듀렌달 파네요. 거기다 가격이 19,600원이기 때문에 키트에 비하면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듀렌달 사주는 게 아무래도 지금까지 하던 그 마음고생 같은 걸 생각해볼 때 그리고 기력이 로드를 파네요. 이건 꼭 사야죠. 기력이 로드, 이 해자템 요거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듀렌달 그냥 여기 살까요? 아니면은 개구리한테 나중에 싸게 살까? 뭐... 그... 해적 키트한테 살까? 어쩔까? 자, 그람이... 아, 어떡하지? 솔직히 듀렌달 같은 경우 공격력 105라서 이왕 업그레이드 해줄 거면은 클레이머로 그냥 한 번에 가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답답함을 조금만 더 유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람을 쓰는 답답함을 조금만 더 유지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에 할게요, 그냥. 자, 리브레빌 마을에 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도구점에 가가지고 도구점에 가서 각성제를 좀 사봅시다. 술집 말고. 그리고 리브레빌 마을 같은 경우는 아마 서브 퀘스트가 몇 개 있었던가요? 겜자랄은 아니고요. 여러 번 하긴 했지만 그 정도까진 아니에요. 헤럴드시 요렇게 있는데 요 친구가 요렇게 카오스 스톤이라던가 카오스 큐브 요런 걸 팔아요. 효능 미상의 신비한 아이템 이라고 하는데 요걸 끼면 XP가 두 배로 찬다 라고 하는 설정이 있는데 그리고 스켈톤 슈즈 속도 증가 뭐 요런 아이템들이 있지만 이 스켈톤 슈즈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는 게 이게 이동력이 단순히 증가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턴이 빨리 오게 되는 건가요? 네. 예, 그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각성제 이게 또 중요한데 지금 돈이 18,000원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잼들을 팔고 자 다이아몬드 잼 이런 것들을 팔고 팔아 처리해 버리고 그 다음에 이 돈을 바탕으로 각성제를 좀 빵빵하게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여기랑 그 다음에 나중에 거의 뭐 후반이었나? 거기서 파는 개구리가 파는 그거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성제를 빵빵하게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보자. 각성제. 아, 얼마나 사지 이거? 아, 카오스 스톤이 스탯이 올라가고 좋다. 아, 이거 근데 지력도 올라가네요. 괜찮네. 지력이랑 완력이면은 완전 그 마전사용이네. 그럼 이거 하나 사고 이거 하나? 그리고 각성제를 이거 얼마나 사야 될지가 문제인데 이거 너무 많이 사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법한 그런 금액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금만 사고 레이션으로 때우던가 뭐 그렇게 해야겠는데 자 몇 개죠? 이거 너무 많이 사버리면은 나중에 제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데 33개니까 40개까지만 채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40개까지만 일단 채웠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머지 것들 중에서 좀 사고 싶을 법한 게 야, 음목걸이 이거 되게 비싼데 뭐지? 마법의 위력 증가. 와, 좋네. 저런 거는 PC 에스메랄다한테 주고 싶지만 저는 거지기 때문에 돈을 좀 아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력의 로드를 안 꼈기 때문에 여기 썬더윈드를 바꿔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보스전 때마다 날려도 남을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너무 많이 샀나? 그런가? 너무 과하게 샀나? 그리고 여기였죠. 여기가 아마 투기장 이벤트가 있을 건데 아, 음목걸이는 그냥 단순히 지력이에요. 그러면은 음목걸이를 하나 삽시다. 이 음목걸이는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중에 그 카나라던가 그런 애들이 지금 지력이 딸려가지고 피닉스라던가 그런 걸 살짝만 지력 올려주면 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여기서 음목걸이 딱 하나만 살게요. 요것만 사고 이거 유저 패치판이에요? 아니요, 유저 패치판 아니에요. 아, 근데 서풍도 유저 패치가 있나 보구나.